여러 성도님께서 요청하신 1.3 바이블 말씀 묵상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 1.3 바이블 말씀 묵상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벌써 반은 이미 공부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무식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감추인 부활을 드러난 부활로 드러내 펼쳐 보여주신 그 목적은 그 수많은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만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참고서가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3 바이블 말씀 묵상법으로 감추인 부하가 아닌 드러난 부하로 신앙생활에 더욱 활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더욱 신속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절체를 세 분류로 분류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추인 부하가 드러난 부하가 되어 더 쉽고 확고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말씀의 액기스로 말씀의 갈급함을 시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감추인 부하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난 부하로 발굴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와 성경 연구로 수고하여 주신 우리 어무식 목사님과 그 옆에서 협조하여 주신 우리 박수영 사모님과 그리고 책이 나올 때까지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2.3 바이블 묵상법을 세 단계로 잘 분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원,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쁘게 전개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상태라고 분류하시고 넘버 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든 일들은 다 넘버 투로 넣으시면 됩니다. 넘버 쓰리,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약속에 철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으므로 모든 약속과 축복에 관한 것은 다 넘버 3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본론, 중론, 결론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1.2.3 바이블 성경 묵상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지금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결국 우리는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절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 성도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3 바이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넘버 1. 인간의 상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불법과 범죄가 편만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인간의 상태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넘버 2. 오직 예수.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사 사탄의 송사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넘버 3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믿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사 영생을 주신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1, 2, 3 말씀 묵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는 이제 6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지나온 동안에 해왔던 복음 성경 연구에서 이제 감추어진 그 보화들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설명을 미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모여서 복음 성경 연구를 하고 소그룹을 나눠서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했었을 때에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눠주시고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준은 집사님이 1, 2, 3 말씀 묵상과 우리 복음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복음 성경 30과를 다 끝마치고 느낀 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끝내기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교재가 있어 앞으로는 누가 설교를 시켜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목으로 복음 성경을 전수해 주신 우리 오효근 장로님과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협조해 주신 김대곤 목사님 네 분 그리고 3AMS를 통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김종식 장로님과 후회의 여러 리더님과 참여해 주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한량 없으신 축복을 억천만 배의 곱하기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열심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계속 또 저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